이현 씨와 듀엣을 함께한 미스터리 싱어는 독보적인 매력의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널 사랑하지 않아가 이렇게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묘한 저는 사실 저 이현 씨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에 뵙죠, 형님. 제가 사실 에이트 때부터 제가 현이하고는 인연을 맺고 제가 참 좋아했던 후배인데 아직도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아까 울컥했습니다. 어떤 상태일까요, 저는 지금? 목소리의 상태. 목소리 상태를 말하는. 내가 무슨 뭐 네 정신 상태를 얘기하겠니? 이 음악적인 그 여전히 목소리 젊은 모습. 네. 자, 근데 이 곡이 남자 여자 같이 부르는 곡이잖아요. 예. 아, 상대가 여성일 거다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. 아니, 솔직히 저는 주로 이제 흥과 텐션을 담당하니까. 예. 굉장히 실력자이겠다라고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이게 너무 희한한 게 막 미치겠는 거 심박수가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이게. 긴장한 거 맞아요? 나 너무 긴장했었어. 근데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와 이거는 뭐 아직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나 싶은 그런 배신감과 나는 약간 그런 거였지. 이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게 이제 올라감과 동시에 내가 맞아 맞아요. 주저앉아요. 주저앉아요. 잠깐. 어색하침 뭐 나 이걸 할 줄 알았지. 근데 아주 그냥 어머 이게 또 긴장이 다른 식으로 축 풀리네 아주 그냥. 어색해요. 근데 진짜 저기 통 안에 있을 때 긴장되잖아요. 너무 긴장돼요. 진짜 저는 진짜 호영이 형을 생각도 못했던 게 최근에 어디 방송 나온 걸 봤는데 요즘 좀 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뭐 가창력 뭐 비수기? 비수기. 가창력 비수기. 가창력 비수기라고. 비수기 중이라고. 그래서 뭐 호영이 형은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? 예전에 진짜. 아니, 근데 정말 벽 올라갈 때 두 분의 표정은 여러분 꼭 그 짤은 우울할 때마다 보세요. 역대급 빵 터진 우울. 너무 좋은데요. 아 진짜 뭐야? 아 노래해야지. 근데 둘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진짜 궁금하네요. 진짜 그게 궁금해. 이 두 분의 조합이 정말 저희에겐 새로운데 어떤 인연으로 나오셨는지 추 씨. 네. 혹시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제가 유튜브 박스 한번 열어서 군번줄 아니에요? 이거 저하고 아주 군번줄? 군번줄? 군번줄이구나. 아니 이거면 그럼 저 두 분이 군대 동기? 그러니까 군 뮤지컬 할 때 같이 생활을 했었었어요. 저희 둘 다 군 복무를 되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했는데 이현 씨가 먼저 그 군 뮤지컬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때 그 군 뮤지컬에 저희 둘도 있었지만 김무열 씨, 그다음에 지현우 씨,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이특 씨, 그다음에 정태우 씨. 네, 막 그렇게 있었어요. 화려하다. 네네네. 아니 특히나 군대에서 인연을 맺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라 그때부터 친해진 거군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제가 제 고민 얘기도 되게 형한테 많이 하고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속 깊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얘기 되나? 해보세요. 얘기인데? 알아서 편집할 거니까.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면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. 그때. 아유 그러니 괜찮지.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연애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니? 너 그러고 나서 밥만 잘 먹더라 너.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그래요. 그때 좀, 맞아요 맞아요. 좀, 그때부터 더 그렇게 가까워졌던 기억이에요 저는. 아무래도 아까 현희 씨가 얘기했지만 현희 씨가 이제 인간관계가 막 되게 폭이 넓고 그런 스타일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넓어도 나 같은 스타일은 없지. 저는 굉장히 더 많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영 씨 지금 1인극 하시는 맞았어. 아니 나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풀리네. 그죠 풀리죠. 풀려. 풀려.